영상을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은 마산 서울시에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겁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저희 서울시의 목표가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 허브 도시를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눠 놓고 금융 허브를 만들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우리 모두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계속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국힘은 부산을 거짓말로 이용만 해온 부산 무시 홀대닭입니다. 사는 이전 정지 작업은 커녕 오세훈 시장도 사는 노조도 설득 못하면서 왜 민주당 탓을 합니까? 엑스포 책임 피하려고 사는 8.15 총선 치른 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했습니까? 설득할 실력은 됩니까? 친윤 대타 오세훈을 누를 힘은 됩니까? 한 대표가 한다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여권 공식 아닙니까? 한 대표가 말해서 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 영상을 부산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법 지키라고 했다고 해당 상임위도 아닌 김민석 탓까지 하는데 독대 요청에 이어 남 탓도 스토커식입니다. 한 대표가 그리 원한다면 사는이든 침례 병원이든 언제든지 얼굴 보고 문답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살린 공공병원을 국힘이 전국에서 없애는데 한 대표가 무슨 수로 금정 침례병원을 살립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박형준 시장도 국힘 국회의원도 안 하고 못한 일 아닙니까? 부산은 매번 속고 표주는 국힘 전당포가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만 봐줬던 김건희 윤석열 심판, 부마항쟁 기념일 10월 16일엔 부산이 할 겁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도 가덕 신공항도 부산 민주당이 추진했고 부산 국힘이 흔들었습니다. 부울경 산업금융법과 금정 공공침례병원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국힘과 윤석열 한동훈은 못합니다. 진짜 실세 김건희도 못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이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입니다.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겁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